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만,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조국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할 뭐 40몇 %, 그리고 나머지 60%는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 40몇 %의 지지를 가지고도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 다 가가지고 의견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토착외구라고 그러고 인신공격하고 댓글 달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준 작가 그런 아주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그 문재인 정부를 위험하게 보고 반대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그렇지만 늘 좌절하고 지금 추석이 며칠 안 남 바로 앞인데 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으로 지금 즐거워하는 국민이 얼마나 돼 있을까. 이게 정말 동네 마트도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한산하고 물가 오르지 않잖아요. 예, 예.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공급이 넘쳐가지고 기업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비가 부진해지면 이게 이제 항구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그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금리를 내려도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연금이나 뭐 이런 거 타먹거나 자기가 저축해준 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돈을 이제 빼서 쓰는데 이자가 점점 낮아지면 소득이 주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주니까 소비를 점점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왜 왔냐 그랬을 때 전세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학자나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 변화를 읽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령화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프라자 협약을 입고 나서 환율이 확 올라가니까 금리를 아주 싸게 내렸거든요. 금리를 내렸으면 소비가 진작이 돼야 하는데 소비가 안 늘고 되려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는 금리를 낮추면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고령화는 예. 인류가 태어나서 고령화는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 20대에서 예. 40대 다 죽고 예. 그때 영아 때 죽고 했지 예. 60 넘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환갑을 지난 사람이 버글버글거리는 사회는 인류가 처음 경험해 처음 경험하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부모 어머님이 돌아가서 상속을 70대 80대에 받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받아봐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료 비용 아니면 예, 쓸 데가 먹는 것도 작게 먹지. 애들도 안 사지. 장성에서 다 그러니까요. 나갔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40대 때 자녀들 때문에 소비에 대부분을 그렇죠.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그 일자리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40대는 40대로 고생하고 자기 돈 쓸 수가 없을 나이에 상속을 받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니까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거여가지고 과거의 거시 경제 정책도 안 통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정부가 유능하고 무능한 걸 떠나서 계속 전에 없었던 경제 환경으로 빨려들고 있는 구조적 거죠. 구조적 관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러는 사이에 페이스북은 한 회사인데 전 세계 고객을 30억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세상에 없었던 건데 이거 뭐 회사가 태어난 게 뭐 무슨 50년 100년 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어난 게 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태어난 거니까 그 뭐 십몇 년 만에 전 세계 35억 명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이 페이스북으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우버를 타면 택시 탔는데 그중에 한 25%는 미국으로 가고 이런 그렇죠.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 제조업은 해외로 나가도 서비스업의 돈은 국내에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큰 거대 기업들이 없으면 선진국들은 돈 벌기 어려운 이런 승자 독식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기술 환경, 인구 변화 환경, 국제 질서 환경이 막 변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철저해도 어려운 세상인데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지들 자기들 정권 잡는 데만 눈이 멀어 있고 내부 갈등을 계속 확산하고 저는 어떤 정부가 주말마다 노인네들을 길거리에 그렇게 몇십만 명씩 매주 시위를 하게 하는 정부가 뭐 노령연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럼요. 나라 걱정한다고 그럼요. 저 무슨 애들 뭐 젊은 애들처럼 무슨 실업수당 청년수당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그 손자 손녀 보고 여행 다니면서 노후를 하고 자기 건강 챙기기도 힘드신 연배 분들이 매주 주말마다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들을 그들이 평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일절의 경제 저 정책을 정부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열적 통치를 하는 정부가 우리 역사상 있었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정부. 저는 절대 이게 노무현 정부 이어받은 정부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악화시킨 거죠. 예, 정신은 노무현 뭐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리고 시장에 있는 결과를 피드백을 했죠. 피드백을 받아서 네. 강정마을에 그 군항도 하기로 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고 한미 FTA도 했고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도입해야 된다는 게 또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실천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분열적이고 세상을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습 능력이 있었잖아요.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을 계속 분열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사람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지력이나 이념 편향성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드리기 옛날에 우리가 뉴랩터 이런 거 네오막시스 타는 게 리턴 투 더 영 막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 그래서 요새는 쟤는 혼자 문재인이 리턴 투 더 영 노무현. 노무현 초기에 이념적 완고성으로 아예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중기 이후에 그 유연하게 보였던 시장에 있던 결과를 피드백하고 또 자기 정책 팔로우를 하는 이런 유연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피터팬이죠. 예,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예. 예, 그래서 저희 다 대학 초기에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왜곡된 역사 전환시대 논리 한 몇 권 읽은 가지고 뭐 그 이성과 우상 뭐 이런 책에 그냥 빠진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지적 성장이 안 된. 네,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적으로 정체돼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결여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경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알리는 데 노력을 해왔는데 그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대통령이 대국민으로 거짓 통계, 잘못 이해한 통계, 경제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력이 모자르다라는 거는 자명하고 그 집단 안에서도 그 자기 이념 편향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거가 걸러지지 않는 집단으로 지금 집권 세력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자체가 지적으로 정체돼 있는 집단이고 폐쇄적인 집단이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는 사람마다 다 이념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장하성, 뭐 김상조, 뭐 홍장표 뭐 해가지고 그 소위 주류 경제학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위 서울대의 그 회연학파라고 하는 막시스트들 중심 이 사람들만 중용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자기들끼리는 완벽한 얘기인데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비춰보면 다 가짜 뉴스죠. 그래서 지금 무디스가 제가 방송 시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이제 신용 등급이 곧 강등될 수 있다라고 한 경고를 했는데 뭐 얼마 전만 해도 대통령이 그 경제 위기 다 가짜 뉴스다. 그럼 일본보다 신용 등급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높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다 이명박 박근혜 때 높여진 거고. 그래도 신용 등급은 위기를 예고하는 수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썼지만 네. 그 IMF 요한 위기 전에도 3대 신용 등급 회사가 다 우리나라 신용 등급 올렸거든요. 터지고 나니까 한 달 사이에 신용등급을 6번, 4번, 5번 날리고 이게 사후적으로 하는 거지 예측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GDP 전체 그 규모 크기에 비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지금 점점 더 떨어질 수용이 있고 지금 흑자도 완전히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뭐 일본 보이콧해서 안 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7월 달에 보이콧 등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일본 방문객이 한 7.6% 줄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도 이미 3.8% 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는 엔화하고 원화의 환율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 가치가 높아지면 일본 가면 모든 게 싸니까 많이 가고. 가격. 이게 뭐 한동안 엔화가 워낙 약세니까 국내에서 골프 치느니 일본 가면 훨씬 누구 눈치 안 보고 더 싸고 쾌적하고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젊은 친구들은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래서 확 늘어났다가 지난해부터 엔화가 훨씬 강세고 원화가 약세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지난 이 정권 시작할 때 달러화 대비해서 우리가 한 1,05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 넘어갔으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통령 뭐 저 하지만 그게 우리 경제 현실이고 그런데 뭐 튼튼하다고 막 그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가짜 뉴스로 위기 조장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얘기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무디스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이나 지금 그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수요가 우버 이런 차량 공유 때문에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격 낮춰서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기차로 유럽이 또 환경 규제가 많아서 전기차로 이제 돌변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부품 회사가 확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거기에 그 엔진만큼 가격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건 배터리인데요. 전기차가 되면 그거는 저기 LG나 이런 삼성 SDI 뭐 이런 데서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소기업이 공급하던 이 저기 엔진의 부품이나 이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 회사 중소기업들은 갑자기 납품할 데가 없어지고 그렇죠. 대기업이 대기업한테 납품해서 가져가고 부품도 몇 개 안 되는 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빨리 구조조정을 안 하면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 그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그 실제 문제도 아니고 뭐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가 몇 달째 지금 그러니까요. 조국이 그 제가 이름도 잘못 지었다고 이게 조국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제는 조국이란 말도 더럽혔다고 제가 이제 뭐 서울대 가서 그 강연할 때 제가 네. 그랬는데 정말 그 조국이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갈등에 놓는데 그거 하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한 달째 그냥 나라는 그 안보 문제도 걱정 안 하고 경제 문제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조국 얘기만 해야 되고 앞으로도 몇 달 더 가야 되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은 계속 조국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검찰 권력하고 청와대 권력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할 거고 그러면서 그런 거야말로 국정문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범죄 피의자 가족이 그 범죄 피의자고 본인도 피의자가 될 공동 피의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 이게 국정문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기문란이고 국정문란이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근데 밖에서 지금 경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험악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참 우리 앞날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 하나 정권 그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 못하고 이런 이단적인 정부를 뽑아놓음으로써 국민이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문재인 정부 정책과 관련없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제 현상이 지금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잘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위험 한 가지하고 네. 그것을 뭐 앞장서서 더 가속화시켜서 아예 뭐 망하겠다고 네. 마음먹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내부 외환이라고 밖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일하고 안에서 저지른 일이 더 심각하니까 이 두 개가 겹쳐버렸으니까 앞으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거 청소하기 참 어려울 거다. 참 정치 리더십이 이제 바뀌어야 덜 망가지게 하는데 이제 그러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보 이야기도 하셨고 그 저희들이 막 큰 대강으로 보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이 끝나고 대개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도 사실 안보적 이유로 이 대륙의 빨간 세력 앞에 네. 진짜 손톱만큼 끼어서 지켜주니까. 여기 특혜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번 안보 안보 경제가 악순환 구조가 될 뻔한 게 사실은 69년도 닉슨 닥트린 이후에 70대 초에 된 안보 경제 그리고 누구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71년 8월 15일 날 금태한 중지를 닉슨 정부가 선언하면서 전 세계 통상이 갑자기 그거 됐잖아요. 그리고 73년 4차 중대전 끝나서 1차 석유 위기 79년 2월에 호메이니 정 끝나면서 2차 석유 위기 70년대 뭐 안보 경제 미국은 뭐 대만 버리고 월남 버리고 한국의 7사다 빼가고 이 예. 카트는 아예 빼겠다 그러고 미국은 철수하겠다 그랬었죠. 참 그 그때 우리의 위기 극복을 생각해 보면 뭐 이념을 떠나서 박정희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유신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비용으로 냈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한 10년간 고생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안보 경제가 악순환 구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제의 외적인 패러다임 변화 우리 내 잘못된 정책 거기 불화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를 더 가중시키는 그래서 요즘 보면 삼중고가 겹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당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예. 이런 패러다임을 앞으로 나올 이 기술 변화니 환경 변화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의 수요가 더 늘릴 데가 없는 이 상황이라든지 이 문재인 정부처럼 반시장 친사회주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나 자유동맹국가로서 누리고 있던 혜택이 역으로 간다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겹치니까 정말 위기 중에서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많은 변화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상당한 기회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재미있게 읽은 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거는 뭐 저기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지만 그 소위 2차 대전 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돼서 45년이 이제 그 산업화의 원년이고 우리는 6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하면서 그랬고 중국이 78년에 등수평이 개방개혁을 내세우면서 경제개혁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시점이 전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일본보다 한 18년 정도 늦은 거고요. 우리 62년보다 또 그만큼 중국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력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본에 비해서 20년 정도의 네. 뭐 우리가 또 중국에 비해서 그렇고. 그럼 그때부터 그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성장을 어떻게 했나 보면 한 20년까지는 한국이 가장 앞선,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그 올라간 속도가 일본이 올라간 속도보다
우리가 올라간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 속도가 더 빠르고 중국보다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인구가 크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완전한 또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성장 속도 성장을 거의 못하는 쪽으로 이 20년에서 제가 이제 저 중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30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몇 년 됐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이제 30년까지만 비교를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 한 그 10년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급격히 이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1차 오일 쇼크도 있지만 전 세계의 그 경제의 총 경제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 때가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서 80년 초에 그 케인즈안주의에 의해서 정부 개입이 커지고 노동가 커졌다가 미국 경제 그 영국 경제 다 망하니까 레이건하고 대처가 들어와서 자유주의 경제로 전환을 할 때 그때 한 10년 동안 정체거든요. 그다음에 그 웹 기술 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닷컴이 일어났을 때 디지털 신경제가 왔을 때 그 2000년 그때 한 10년 동안인가 경제가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역량도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한테서 부품 다 사가서 중국으로 하니까 교역량이 많아지는데 중국이 커지니까 지 안에 이제 안에서 부품 국산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많이 조달하니까 국제가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니까 부품이 줄어들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자율 이렇게 통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전자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하지 기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게 하니까 부품이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산하면 그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것보다 싸게 할 수 있어지니까 이제는 막 나이키 공장이 다시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또 로봇이 티셔츠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문형으로 개인화된 걸 만들어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택배를 하나씩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왜 망했냐 보면 해운 가격이 그 운임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요가 좀 그런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4대 산업 제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 반도체 포함한 그런 산업들은 지금 다 구조조정 중에 있고 고용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반면에 빨리 우리는 어디서 지금 고용이 늘고 있냐면 로봇, 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조정을 빨리 넘어가야 고통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업이 당 옛날처럼 20만 명 고용해 주는 사회는 다시 못 가거든요. 요새 LNG, LPG가 반짝 수요가 좋아서 20만이었던 게 10만으로 내려갔다가 고용인원이 1만 명 다시 회복된 정도. 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랬잖아요. 헛소리니까 뭐 워낙 하는 헛소리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보지 않고 있던 그런 의료기기 뭐 저기 이 로봇 전지 이런 쪽에서는 인원을 많이 뽑았어요. 화장품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잘했던 게. 그 잘하고 있던 기업 이번에 또 그렇게 윽박질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외교 실패를 가지고 지금 회장 물러나게 한 게 콜마잖아요. 그지? 이거 네, 화장품 제조. 세계 4대 제조 회사거든요. 화장품.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원재료를 만드는 데죠, 거기는. 아닙니다. 그 우리 콜마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화장품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건 유통회사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뭐 이런 거 하면 아 유통회사요. 되게 이제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포장지만 바꿔서 이렇게 나눠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화장품 원료라는 건 뭐죠? 화학 이제 뭐 생화학 재료가 많으니까 그런 건 뭐 그런 다른 산업이고요. 예, 그래서 그 이 많은 경우에 그 이제 포장지하고 향하고 뭐 이런 것만 다르고요. 모양만 다르고 제조회사의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화장품 제조회사의 아주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제조회사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그걸 또 무슨
동영상 하나 유튜브 그러니까요. 동영상 하나 보내줬다고 회장을 그 훌륭한 경영자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아주 야만적인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이제 산업 구조에서 그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계속 제조업 종사자가 줄다가 2009년부터 이런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었어요. 2016년 탄핵 때까지. 그래서 매년 한 3% 가까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었는데 딱 이 정부 들어와서 매번 조사하면 전년 대비 10만 개 이상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시작했던 새로운 싹들을 임금 많이 주라고 그러고 52시간만 이게 다 지금 막 R&D 죽으라고 해야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로봇이라는 게 뭐 계속 새로 그 연구하고 화장품하고 의료 산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연구원들까지 50 이상 일하면 안 돼. 뭐 이래 놔버리니까 그리고 그렇죠. 인건비로 확 올라가니까 이 회사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 거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일자 월급을 주던 게 제조업하고 금융업인데 이 두 산업이 계속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그냥 새로 돋는 싹들을 싹둑 자르는 아니면 제초제를 뿌리듯이 이번 정부가 과거 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금 방해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도 장군님 말씀하신 거대한 이 패러다임의 움직임, 판의 움직임,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주 무지하고 무모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 이거를 너무 많이 갉아먹은 거거든요. 잠재 성장력이라는 건 여기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노동 인구의 생산성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는 계속 줄고 생산성 올리는 일은 안 하게 되겠고 생산성 올리려면 연구기관하고 대학 이런 데 수월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고등학교부터 평등교육만 그렇죠. 얘기하고 다 이렇게 수월성을 강조하니까 생산성을 올릴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예, 그런 미래의 잠재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거에는 전부 방해만 하고 조금 쌓인 쌀떡 퍼주는 거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영악한 사람이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만들어서 정부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많아서 그러니까요. 좌파 영구 집권을 하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해도 경제가 달짝고 믿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자꾸 이제 앞에 쪽 사람들이 아닌가 저보다 더 영악해가지고 이 국민을 전부 거렁뱅이로 만들어서 국가가 주는 보조금 아니면 못 살게 하고 선거 때마다 그거 조금씩 더 준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랬잖아요. 국민이 1년 사이에 막 11kg씩 체중이 줄어도 선거하면 계속 그 차베스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고 아르헨티나 국가보도 8번 9번 나도 계속 페론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하고 사악한 집단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실제로 우리한테 능력을 영향을 주는 거는 그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뭐 이병태 교수님 이제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뭐 제가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크게 대변해 보면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자유시장 자체라는 게 거의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주도 또는 관주도 시장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80년 중반쯤 되면 지금 있는 6공화국 체제가 출범하기 그 전후쯤이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시장을 더 갖춰진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키울 시장은 없어지고 네. 없애져야 될 관주도는 오히려 살아나온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안 하고 버릴 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한 결과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들면서 참 암울해지는데 근데 어쨌든 결국은 문제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고 정치를 바꾸어 놓으면 지금 이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어떤 비용은 좀 지불하겠지만 비용을 미니마이즈 할 것이고 코스트나 결국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빨리 깨달아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교체에 대한 어떤 결단을 안 하면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그 해방 후의 혼란기에는 군만큼 그 정상 가동되는 리더십을 그렇죠. 훈련받은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를 많이 대지만 5.16 혁명 후에 나라가 안정된 것은 가장 훈련된 리더십이 국가를 경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민주주의의 지금 현재의 국민 수준으로 간주하면 뭐 군인에 의한 군사 독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뭐 저기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졸 비중이 4%도 안 됐거든요. 1980년에 그러니까 60년 같은 데는 1%가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워낙 낮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맹이 많은 나라에서 무슨 그 민주주의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군대에서 걸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소대장들, 예, 육사원 우리 선배들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 그 보면 예, 정부를 지금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이 무슨 노동운동하고 소위 민주화운동이라는 거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노조 지도자 이런 사람 아니면 이제 40회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그렇죠. 구성해요. 그리고 아무 실무 경험 없는 그 교수들이 거기 가서 이제 뭐 참모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훈련받은 세력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분야에서. 제 분야에서. 그리고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 저 주지사를 하면서 성공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아젠다를 사실은 그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래를 걱정하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외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도 수십만 명한테 월급을 책임져보고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처럼 돼 있어요. 워낙 규제가 많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그 아까 노동운동이라는 분들이 책임 있는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월급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만 예, 때만 썼지. 때만 쓰고 남이 벌어둔 부를 나눠 쓰자고 떼쓴 사람들이지 자기가 부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리더십을 형성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는 능력이고. 맞아요. 제한된 자원을 잘 배분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벌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집단의 투사만 돼봤지 그 안에서 이해를 조정해보거나 자원을 배분해본 적이 없고 부를 만들어본 적은 더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뭐 저희 뭐 저기 10대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사춘기 있는 애들이 5년 후 10년에 아버지 그 집안에 무슨 가게 걱정하는 사람이 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벌어둔 돈 갖다 그냥 용돈 받아 쓰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훈장을 달고 지금 지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은 가장 글로벌 기업에 가서 하고 그렇죠. 미래를 걱정하는데 그런 리더십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경영 없는 그것도 아주 정치지향적인 교수들 일부하고 그 한 번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조직을 관리해보지도 않고 희생을 해보지도 않은 이런 집단들이 그냥 정치공학에만 능한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치가 바로 사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87년에 그 소위 민주화 민추협 세력 그 삼김의 가신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집단들이 지금까지 그 삼김 유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노무현 팔아서 정치하고 김영삼 김대중 팔아서 지금 정치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혜택 받아가지고 지역감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남의 덕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 리더십을 또 행사해 본 적도 없죠. 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그 과거 정치에 그러면서 그들 간의 적대감을 엄청 키워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탄핵 과정에는 완전히 왼수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사람 중에서 보수 집권을 해도 지금 여권에 있는 사람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워낙 그 완전히 씨족들 무슨 전쟁하듯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원한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전문가 집단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글로벌 경영을 해본 사람 집단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는 사회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정치가 잘 되는 거는 국민 자각이 제일 그러니까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만드는 거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촛불에 때 목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성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보다 살림살이를 좋게 하는지 나라를 더 안전하게 했는지 미래를 더 희망차게 만들고 있는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치관을 묻어서 문재인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자기의 과거 결정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탄핵 과정의 덕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의 경제 실정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국을 인명과 같은 저런 오만한 정치를 피웠으면 지지율이 10%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했습니까? 그 4.13 총선 때 그때 여당인 거기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권 가지고 무슨 옥새를 가지고 나를 사 이러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잖아요. 이 오만한 정부라고 하는 거죠. 국민 복리는 안중에 없고 지들 그 국회의원 자리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서 그때 눈을 돌렸거든요. 지금 조국을 임명한 건 그보다 더한 오만이고 그럼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이건 무슨 그간까지 얘기해왔던 평등, 정의, 뭐 공정 이거 다 헛소리였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뒤집는 거고 도덕적 기반을 다 정권에 갖는 도덕적 권위나 기반을 다 허무른 일인데도 40%를 지지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그 탄핵에서의 자기 지지를 하고 길거리에 나섰던 그거로부터 빨리 이제 꿈을 깨어나서 권력자는 늘 국민들이 의심하면서 봐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뭐가 최선인가에 대해서 늘 대안을 탐색하고 이런 이성으로 빨리 돌아와야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병태 교수님 뭐 우리 시대의 석학이신데 아주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짚으실 여러 가지 현상 진단과 대안이 많으셔서 한 시간 20분의 시간이 그냥 뭐 한 10분 지난 느낌으로 후딱 갔습니다. 아, 예. 너무 길게 한 말씀 아닙니다. 너무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예. 하여튼 저들이 참 많이 제가 많이 배웠을 거고요. 이 카이스트를 석사 과정을 해서요. 네. 이 현역 복무를 못한 아. 그 당시에 이제 그것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결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그 어제 제 키스트에 왜 그 네, 네, 대통령 가셨대 하셨잖아요. 근데 키스트가 왜 생겼는지를 보시면 그때 우리가 월남 파병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해주면서 존슨 대통령이 고마워서 뭘 도와줄까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우리가 산업공상이라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공대 자는데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다 판사 검사하고 공무원하고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연구기관이 키스트고 카이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라고 안 그러고 카이스라고 키아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국과학기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 우수한 인재들을 법대 안 가고 공무원 시험 안 보게 하려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군대를 안 가고 대신 3년간 다른 데서 복무하는 거로 병역특례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현역 근무를 안 하고 대신
카이스트 석사 마치고 산업 현장에 가서 한 5년 그 회사를 다니는 걸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늘 이제 마음의 빚이 있고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 카이스트 졸업한. 그래서 이 장군님들 모임에만 가면 제가 늘 그 죄송하고 주눅이더라고요. 아, 아니 무슨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어떻게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빚이 큽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뭐 그 휴전선에서 이렇게 국가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 그 젊은 층들의 그 국가에 대한 봉사도 있지만 그 사실은 은퇴하시고 지금 그 편안한 마음으로 후손들하고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데 보면 저 군대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많은 원로들이 지금 은퇴하시고도 은퇴를 못하는 은퇴했을 때보다 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아주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마음의 빚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유,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못한 이야기는 예. 다음에 워낙 바쁘시니까 저희가 참 이게 그런데 일정 보내시면 가서 또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석 잘 쉬시고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추석 잘 쉬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이 조국 문제로부터 한국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추석 이후에 담론 형태로만 나타날지 광장으로 나타날지 또는 여의도까지 확대될지 참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국 문제를 계기로 한국이 이 방향을 좀 찾았으면 우리나라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